웃음 치료법. 웃음으로 치유된다. 웃음 치료법. 웃음으로 치유된다. 53공유하기. 웃음 치료법을 적당한 기간 동안 받으면 당신의 가슴 근육이 이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또한 당신은 스트레스와 노화의 징후 역시 줄일 수 있다. 시도해보자. 당신이 노래, 춤 또는 웃을 때 당신의 문제는 사라진다. 웃음 치료법은 점점 더 많이 사용된 전략법이다. 이는 건강이나 정서적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오늘 우리가 설명하는 방법은 다소 현대적이다. 그러나 사실은 웃음이 인류의 시작법에서부터 모든 종류의 어려운 문제를 치유하거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기사에서 더 알아보자. 역사를 통한 웃음 치료법. 우리가 동굴에 살면서 불을 피우는 법을 알아낸 이후에 인간은 웃기 시작했다. 그러나 웃음으로 신체를 치유하고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은 그 이후로부터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돌을 따랐던 사람들은 미소에 대해 가르쳤다. 그들은 미소가 행복과 건강, 장수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루에 여러 차례 미소를 짓는 것을 권장했다. 중세시대에는 궁정광대는 왕을 즐겁게 하는 데만 사용되지 않았다. 광대는 또한 소화력을 도와주는데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16세기부터 임마누엘 칸트를 비롯한 일부 철학자, 의사 및 심리학자들은 웃음이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웃음이 당신의 신체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해방시킨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당신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웃음이 터지면 당신은 100개에서 400개 사이의 근육을 사용하게 된다. 웃음은 감정적 및 육체적 건강에 좋다. 또한 사람들이 불편한 상황을 분산시키는데 사용되는 주요 방법 중 하나이다. 당신이 어릴 때 하루에 최대 300번은 미소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감소하게 된다. 이는 당신이 웃지 않을 때까지 발생한다. 그러나 좋은 유머 감각을 가지게 되면 당신의 방어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게 된다. 웃음은 스트레스, 신경 및 질병의 주요 장벽 중 하나이다. 우리가 웃음을 지으면 행복을 느끼고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된다. 웃음 치료법 및 치료법. 1. 이 치료법은 다른 것들 중에서도 웃음을 사용하는 치료 과정이다. 이들은 당신이 완전하고 행복하며 만족스러운 감정을 느끼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단 20초 동안 웃음을 짓는 것은 유산소 운동을 3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웃음 치료법은 신체적, 정서적 긴장을 해소시킨다. 웃음 치료법은 그룹으로 실시된다. 이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면 된다. 그들은 게임, 춤, 신체적 표현, 심지어는 마사지까지 사용한다. 모든 참가자들이 자신의 통제력을 놓아버리고 더 이상 웃을 수 없을 때까지 웃어야 한다.
이는 또한 당신의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긴장을 없애주며 자연적인 웃음을 조장한다. 이 치료법에서 시행된 농담이나 별난 행동은 성인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들은 특히 표현의 한 형태로 삶의 방식에서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룹에서 시행된 웃음 치료법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모든 호흡으로 볼을 팽창시키면 당신은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할 수 있다. 신발을 묶은 풍선과 함께 춤을 춘다. 다양한 수치의 웃음을 지어보자. 가벼운 웃음부터 아주 강한 웃음까지 파트너에게 간지럼을 태우자. 아이의 웃음에 귀를 기울여보자. 매우 전염성이 강한 웃음이다. 웃음의 이점 여전히 웃음 치료법을 받고 싶지 않은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더 많은 동기 부여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웃음의 이점에 대해 유의해보자. 당신을 강화시킨다. 우리는 더 많은 근육을 얻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질병에 직면하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수족냉증으로부터 고통받는 경우 장갑이나 양말보다 웃음이 더 낫다. 이 습관은 내부의 열을 증가시키며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고 살처나 질병의 치유 속도를 가속화한다. 또한 당신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며 심장 질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신진, 대사 기능은 안정화한다. 마치 그것이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웃음은 동맥의 지방을 정화시키는데 역시 도움이 된다. 콜레스테롤로 고통받는 경우 또한 뇌의 엔돌핀 생성을 자극하며 호르몬 시스템의 균형을 유지한다. 당신의 마음을 말끔히 정리한다. 당신이 웃을 때 당신은 본인이 걱정은 뒤로 미루어둔다. 또한 문제 해결 방법을 수입게 찾을 수 있다. 이것은 당신이 잠을 잘 수 없도록 만드는 상황이나 실제로 나타나는 것만큼 복잡하거나 심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들을 포함한다. 결과적으로 웃음은 스트레스, 불안 및 긴장을 감소시킨다. 이것은 당신의 삶의 질, 관계 및 물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당신을 젊어지게 만든다. 입과 눈 주변에 나타나는 주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과거에 당신의 좋은 일이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피부는 더 편안해질 것이다. 당신에게는 많은 뾰루지나 조기노와 친구가 없을 것이다. 그저 매일 충분한 양의 웃음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 4. 나쁜 것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여러 번 사소한 문제를 만든다. 우리는 거리에서 쓰러지고 전화기의 인터넷이 작동하지 않으며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잠을 자거나 요리 중 손가락을 대거나 이러한 작은 성가신 일들은 결국 모두 하나가 된다. 모든 일들에 불평 불만을 하는 대선, 이러한 상황에 웃음을 지어보는 것을 어떤가? 당신은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일들에는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웃음 덕분에 나쁜 기분은 단지 당신에게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점.